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늘 당연하게 끼고 사는 이 물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건강의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노화 측면에서 자외선 A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타는 듯한 햇빛만큼이나 스마트폰이 우리 몸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수상한 소문의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가장 자주 오래 마주하는 빛, 액정에서 발생하는 이 불빛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요새 이 불빛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일각에선 피부를 빨리 늙고 병들게 하는 주범이 스마트폰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그 말이 사실인지 낭설인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자외선도 대표적으로는 화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암 잘 생기게 하는 측면이 있고 노화.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주름지고 늘어지고 색소가 침착되죠.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에도 결과는 그와 같을 수 있다는데요. 노화 측면에서 자외선 A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빛은 왜 자외선과 비슷한 역할을 할까요? 그 답을 알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빛은 파동인데요. 파동이면 한번 출렁거리면서 나아가는 거리가 파장인데 색깔은 파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빨간색의 파장이 제일 길고요. 보라색의 파장이 제일 짧은 거죠. 빛의 파장이 길고 짧은 곳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파장이 짧을수록 빛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세집니다. 자, 다시 말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피부에 손상을 줄 가능성도 큰 거죠.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빛인 블루라이트 역시 파장이 짧은 보라색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색소 침착과 홍반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세포 내에서 증가시켜서 실제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청색광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는데요. 몸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킨다던가 염증이 조금 더 색소 침착이 심해진다. 산소가 과잉 생산돼 활성산소로 변하면 세포막과 세포내 단백질 등을 공격해 노화는 물론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빛이 더해져 하얀색을 띠게 되는 블루라이트. 특히 밤에 보는 것을 주의하라는데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각세포가 한낮에 활동하는 그 원추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빨간색을 지각하는 원추세포, 그다음 녹색을 지각하는 원추세포, 파란색을 지각하는 원추세포 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세 개가 다 자극을 받으면 사람은 그것을 흰색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태블릿 같은 거를 뭐 보게 되면 흰색 배경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한낮에 태양빛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인체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는데요. 한낮의 태양빛과 비슷한 색을 띠는 블루라이트를 볼 경우 시간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밤에 보았을 때는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보기 때문에 눈에 어떤 자극도라든지 피로도가 더 심하게 되고 한 연구에 따르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눈 깜빡임 횟수를 측정한 결과 스마트폰을 볼 때 그 횟수는 분당 6회인데 반해 대화를 할 때는 무려 21.5회나 됐다고 합니다. 광독성이라고 하는 건 빛 자체에도 이제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용량이나 집중적으로 비추게 되면 망막에서도 스트레스를 입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인해서 안구건조증, 그다음 수정체나 망막에 손상을 줘서 심할 경우에는 황반변성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눈의 가장 안쪽 투명한 신경 조직이 망막이고요. 그 중심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상이 맺히는 황반입니다. 황반변성 환자는 경우에 따라 시야의 중심이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 중심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그 흰색 빛을 내는 이제 디바이스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한밤중까지 쭉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햇빛을 한밤중까지 그대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밤에 블루라이트를 보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수면 호르몬 있죠. 그걸 억제시키기 때문에 수면에도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침에 깨는 것도 방해할 수 있다는데요. 수면 그 리듬을 깨는 거죠.
그러면 피부를 당연히 안 좋고. 자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불면의 늪. 매일 밤 찾아오는 잠도둑은 피부는 물론 각종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현명한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밝은 환경에서 TV나 스마트폰이든 밝은 환경에서 쉬는 시간을 적절히 갖고 보는 게 좋은 습관이고, 밤에, 야간에, 특히 자기 전에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눈 건강을 해치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색소 침착이 이쪽에 심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기도 한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피부와 눈을 지키는 일은 일상의 작은 실천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